조씨 일가들이 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는 것을 촉구합니다. 조연아, 땅콩 향이 잊혀지기도 전에 일어난 인기 검색어 1위 조현미는 우리 사회 재벌가의 갑질 문제가 없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에서 설명한 갑질의 의미가 뭔지 아시나요? 과거 영주처럼 임원들이 부하직원이나 하도급자들을 다루는 행위라고 합니다. 저들은 아직도 중세 봉건제 시대에 살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아니, 사업 전달을 그렇게 하는데 왜 또 갑질식으로 사업만 만드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오래 되니까요. 실질적인 상황이 좀 이미 사과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 반복되고 있잖아요. 네. 이번에 조씨 일가가 반드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고 재발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국민들한테 발표해 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네, 잘 전달하겠습니다. 업무 보니까 이제 다시 괜찮아요.